이달 들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한동안 이어진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63건에 불과합니다. 아직 신고 기한이 한 달 넘게 남은 점을 고려해도 2천 건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달 6천 건에 육박했던 거래량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실제로 부동산을 찾는 발걸음도 줄어들었습니다. 인기가 높았던 서울 서초구와 용산구에서 이달 들어 각각 6건의 거래가 이뤄지며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7, 8월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손님이 현저히 줄어서 3, 40% 이상은 줄은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주춤거리고. 최근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본격화하면서 가산금리를 높이고 대출 한도를 줄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달부터 시행되는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올봄부터 집값이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감과 피로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으로 전세 수요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 폭은 줄더라도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